초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찬 저자입니다. 1800년대 초고요. 소서주, 청서주 나왔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아침에 곱게 찌은 찹쌀 한 말과 누룩가루 두 대를 날물 두 병에 각각 나누어서 가둔다.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쌀은 밥을 쪄서 정화수를 부어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물기를 없앤다. 물에 담근 누룩가루는 체에 받쳐서 찌꺼기를 버리고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. 다음 날 저녁 무렵에 큰 그릇에 찬물을 담아 그 안에 술 한 가리를 얹히고 물을 여러 번 갈아준다. 6일에서 7일 지나 술이 맑게 익으면 술주자에 물려 청주를 받아서 술병에 담아 물에 담가 놓고 쓴다. 이 방법은 여름에 쓰는 것이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아침에 찹쌀 한 말과 누룩가루 두 대를 깨끗한 물 두 병에 각각 나누어 담가둔다. 2. 같은 날 저녁에 찹쌀은 밥을 쪄서 정화수를 부어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물기를 없앤다. 3. 물에 담근 누룩가루는 체에 받쳐서 찌꺼기를 버리고 이와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. 4. 다음날 저녁에 큰 그릇에 찬물을 담아 그 안에 술 항아리를 얹히고 물을 여러 번 갈아준다. 5. 6에서 7일 지나 술이 맑게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청주를 받아서 술병에 담아 물에 담가 놓고 쓴다. 이 방법은 여름에 쓰는 것이다. 나와 있습니다. 체에 큰 그릇, 술 항아리, 술주자, 술병이 필요합니다.